제자가 된다라는 주제로 이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이제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31일차 내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가? 라는 주제를 갖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예배 때 관례에 따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쉽고 명쾌하게 성경을 풀고 가르치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동안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놀라면서 함께 기뻐하고 지지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놀라면서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야, 예수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잖아. 그런데 쟤 왜 저래? 미쳤나 봐. 심지어 자기들이 아는 과거까지 들먹입니다. 그 어머니, 그 형제, 그 누이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목수 자식인 거 아는데 우리보다도 못난 가문에서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 있어? 저건 미친 거야. 그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알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낯설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열등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에 더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선동입니다. 예수님 귀신 들렸다. 이 소리가 사람들의 혼란한 마음에 기름을 부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완전히 거부당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라도 자기 가정과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마지막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아예 능력을 행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때보다 많이 못하셨을 뿐이지 소수의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소수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저마다 다양한 질병과 아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최소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비방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께 가면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선택으로 인해 욕을 먹고 미쳤다는 비난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변의 소리를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질병이 낫고 어둠이 물러가고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린 다수의 선택과 예수님께 나아왔던 소수의 선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에서 주변의 소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주변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소수의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의 소리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분을 선택하고 따라야 합니다. 주변의 소리를 넘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본문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묵상 내용 중에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에서 주변 소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약간 팔랑귀거든요. 귀가 얇은 편인데 저는 반대로 이 귀가 얇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이렇게 휘둘리는 게, 좋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영향력 안에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고다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도 언젠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 말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묵상이었습니다. 네, 저는 내 마음속의 소리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여 봤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소리들 중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번 묵상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다 지나갈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성직도 어느 기한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될 것이고, 은퇴를 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들로서, 도경이로서 서야 되는 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예수님만 정답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나눠보면요, 저는 이제 이 광경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치잖아요. 고치는데 비밀리에 고치셨을지 아니면은 어딘가 공개된 데서 고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봤을 수도 있고 혹은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고, 분명히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 분명히 나사렛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크면 눈앞에 뭘 보아도 믿지 못하는 게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심부터 하고 볼 때가 많거든요. 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의심을 많이 하고 보는데, 이거는 보면서 문득 느꼈던 게, 아,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소리, 어떤 주님을 만나는데 장벽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들었을 때 그런 걸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그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해야겠구나,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오늘 묵상을 해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선동하는 건 요즘에 뭐가 있을까? 내 마음에 기름을 붓는 건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묵상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선동 앞에 있는 게 복잡한 마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 앞에 혼란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끊임없이 세상의 문제들이 저를 선동하고 저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이미 흔들릴 준비가 되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상태였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들이 선동하고 그들이 기름을 붓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불에 타고
선동되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쯤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중간 어디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여튼 나서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중간지대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묵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하셨나요? 오늘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때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내 선택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Thank you.